하나 열면 되고. 지금 네거 아직 안 열린 거지? 네, 지금 이제 들어갔어요. 스타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 꽃 여기다 놔야 되겠다. 그 여기다가요. 여기 어차피 내려놓을 거는. 네. 그렇죠. 이제 시작된 거예요? 네, 시작된 거예요. 천천히 이제 손님들 오실 거예요. 쟤는 왜 전화마저 계속하고 있니? 여보세요. 할아버지, 이제 오세요. 알았어. 이제 말도 못 붙이게. 저기, 귀는 항상 열어놓고 있어. 그래, 원래 자리 잡기 힘들어. 안녕하세요, 태극 도령님. 안녕하세요. 자, 소리 다 낮춰주세요. 네. 짜잔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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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레이어 잘 만들었네. 접사 그러고 나서 누가 만들었을까? 너무 잘 만들었어요. 천천히 하면 돼요. 물 필요하세요? 물 가져올까요? 내 컵이 어디 갔을까? 이 컵. 아, 네, 거기 있어. 거기 물 담겨 있지 않아요? 제가 떠가지고 있어요. 아유, 죄송하게. 라이브 방송 참가들의 라이브 방송. 무료점사 신청 애동제자. 자, 사종. 신점 4주. 4주 0점. 지금 이거 방송 나가고 있는 거지? 네. 천천히. 아직 들어오시는 분들은 안 계시네. 들어오세요. 초롱님, 안녕하세요. 다섯 명 들어오셨어요, 지금. 다섯 분 네. 들어오신 거야? 네. 옥다낭 씨. 안녕하세요, 초롱님. 여기도. 이제 슬슬 들어가야지. 이거가 자, 요것도 들어갑니다. 제가 열심히 만들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롱님. 어때요? 이쁘죠? 네. 안녕하세요,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인가? 아니요, 아니요. 오케이. 소리 맞췄어? 네. 아직까지 들어오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진 않았는데, 네. 우리 생통밖에 이거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느니, 수다 떨리는 사설이라도 좀 풀어야지. 네, 맞아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좀 많이 풀었을 때 완화돼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풀어주긴 풀어줄 거예요. 풀어주긴 풀어주는데 자꾸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거든. 네. 뭐 마스크를 안 써도 되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 또 목 이거 봐. 아우 나 이거
마스크는 벗으면 안 돼. 마스크 벗으면 안 돼. 마스크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모인 곳에서는 네. 마스크들은 벗으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막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 네. 괜히 고집 부리고 이제는 뭐 마스크 안 써도 된다는데 뭐 이러지 마시고 네. 마스크 그렇게 지하철 안에서 많이 사람들 모이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간에서는 그래도 마스크는 꼭 벗지 마세요. 네. 이거 진짜 향 켜서 그러고 향 켜서 마스크는 벗으면 안 돼요. 네, 꼭 명심해야지 돼요. 이제 근데 코로나 주위에서도 네. 걸린 사람들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요새는 네 조금 뒤. 이 정도. 아 너무 예쁘다. 여기도 너무 예쁘다. 안경 벗고 해도 예쁘네. 네. 안경 벗고 해도 예쁜데 그냥 예쁘세요. 코로나 얘기. 안녕. 코로나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마스크 꼭 써야 된다는데. 저 백신 다 맞았어요. 여러분 마스크 꼭 쓰고 다니셔야 돼요. 네. 뭐 그게 뭐 버블다가 뭐가 이렇게 제한이 되고 걸리고 이런 걸 떠나서 네. 그래도 마스크는 꼭 써야지 된다. 네. 자꾸 새로운 게 나타나. 새로운 게 나타나는데 이런 기관지 쪽 있잖아. 핸드폰 하나 빌려. 기관지 쪽. 노트북 보고 가세요. 네. 기관지 쪽에 문제가 되는 네. 그런 바이러스들이 많아요. 네. 기관지니까 네. 또 폐하고도 또 연관이 되겠지. 네. 그런 쪽으로 다 연관되는 네. 그런 새로운 병들. 알 수도 없는 병 그런 것들 많이 생겨요. 제가 노트북 보고 할까요? 편한 대로요. 네, 편한 대로요. 태극도롱님은 네. 핸드폰 하나 빌려줄 수 있어요? 네. 오케이. 두 개면 총 세 개면 총 이거요? 오케이. 하늘맞이 여기로 들어올라. 하늘맞이 TV에도 접속해 주셔도 괜찮아요. 거기도 채널 저희 지금 샵 오픈했으니까. 하늘맞이 TV. 네. 하늘맞이 TV. 나 근데 코로나 얘기하는데 네. 진짜 이게 닥치지 않은 거니까 네. 저게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럴 줄 모르는데 있지? 네. 진짜 안심할 때 아니야. 잘 맞아. 자 이제 세팅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이제 수원에서 계시고요. 아, 영검하시기로는 수원에서 1등이시죠. 대한민국이라고 해주세요. 대한민국 1등 죄송합니다. 네. 아직 몰라. 한 달, 갓 한 달 정도 됐어요. 근데 뭐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훌륭하신 선생님들요. 벌써 이제 점사들이 천천히 나오고 있고요. 우리 천천히 하면 돼. 우리 급하진 않아요. 줄 서. 급하지 않아, 줄 서라. 우리, 네, 네. 거기 들어가시면 돼요. 네. 소리만 조금만 찾으세요. 언니, 이거 같이 보면 돼요. 여기서, 이제. 세영이님 안녕하세요. 세영이님 안녕하세요. 박나온님 안녕하세요. 초롱님 안녕하세요. 동근아씨님 안녕하세요. 네, 초롱님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초롱님 먼저 받을까? 그럼 초롱님 손 들어주세요. 네. 초롱님 손 들어주세요. 초롱님 손 들어주세요. 계세요? 네. 천천히 진행하면 돼요. 초롱 우리 원래 대박남남님 먼저인데 대박남님? 대박남남... 그럼 우리 초롱님 기다리세요 좀. 왜냐면 그래도 대박남님? 네. 대박남님 네. 먼저 순서라고 그러니까 네. 대박남남님 초롱님 딴 데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바로 뒤에 하니까 네. 우리 순번 된 거 아시잖아요. 대박남남님 손 들어주세요. 대박남남님 우리 선생님 진짜 잘하시는 분이시니까 모두 다양 자유롭게. 아 나 이거 벗고 싶은데. 아. 벗으면 이게 물었다고 티가 안 난다. 박상현님
제가 제시 닮았어요? 벽을 똑같이 색깔. 한복 입은 제시? 박상현님, 감사합니다. 정은전님, 감사합니다. 대박나님, 어딨어? 대박난다님 손 들어주세요. 5초, 5초. 네. 대박난다님 5초. 우리 이벤트 하나 할까? 우리 선생님 굉장히 동안이신데 정말 나는 나이 맞추시면 선물 주고 싶어. 아, 주책을 떨어요. 제시 닮으신 분. 제시 닮으신 분. 네. 한복 입은 제시예요. 근데 한복도 진짜 잘 어울려요. 이거 언제 맞추셨다고 하셨어요? 두 달 됐어요. 두 달 됐어요. 와, 그래서 정말 네. 비닐을 나 혼자서. 아, 아 대박난 대박난다님. 대박난다님 오셨어요? 대박난다님. 대박난다님 손 들어 주세요. 네, 대박난다님 왜 손 아, 왔어요. 왔어요. 네, 왔습니다. 자, 대박난다님 우리 이제 상담 진행할게요. 1974년 12월 15일 어머님 생사 여부 궁금합니다. 왜지? 그 다음에 올해 금전운도 여쭙겠습니다 라고 하네요. 어머님 이러보셨어요? 생사가 궁금하다니 무슨 말이에요? 이거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장미아님 안녕하세요. 장미아님 우리 대박난다님은 네. 쉽게 금전운이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야. 네. 쉽게 그렇게 내가 뜻먹고 마음먹은 대로 풀려나가지는 않고 있다 그래요. 네. 근데 올해 조금 네. 변동, 네. 변화변동 운이 들어오셨다 그래요. 자리는 안 옮겼으면 좋겠다. 우리 대박난다님 자리 이동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문서 조금 미뤄. 새로운 문서 조금 미루셔야 돼. 네. 아 근데 왜 이렇게 답답하냐. 이동 아, 정말. 그러니까 어머니 생사 여부 궁금한다는. 대박난다.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살아있어요? 아니면 병원에 가셨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나 엄마에게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네. 안아보고 싶으세요? 그래. 아. 대박난다님, 올해 금전은 물어보셨잖아요. 네. 금전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채워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꼭 우연찮게라도 있지 자리 바꾸는 거 하지 마세요. 어머니 문제는 자세히 이제 상담을 따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초록님, 초록님은 우리 초록님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긴 누구야. 응. 이것도 절로 온다구나. 몇 살이야 이분이? 1998년 8월 98년이면 몇 살이야? 20살쯤 될 것 같은데요? 98년이면 98년 책 빠진 이쪽에 둘게요. 네. 98년이 몇 살이에요? 98년이면 25 네. 하늘맞이 TV 채팅도 거기 들어가. 네,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늘맞이 TV도 들어왔습니다. 아, 열이 막 그냥 축축 난다. 네. 우리 초록님 열이 축축 나요. 이분도 고집은 조금 버리셔야지 돼요. 이분도 조금 이렇게
내 성질대로다가 휙휙 하시는 분이야. 아. 근데 조금 자중은 하셔야지 돼요. 아. 그게 내 마음처럼 움직이는 거는 아니야. 아하. 내 마음대로다가 막 그렇게 내가 변덕 부리는 거는 아닌데, 네. 순간순간 변덕 부릴 수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분은, 그거는, 네. 진짜 전화 상담이든 방문 상담이든. 있겠지, 뭐. 아니, 이렇게 가볍게 떠들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가볍게, 뭐, 누가 지켜주는 말,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초롱님, 그리고 우리 초롱님도 술 먹으면 안 돼요. 술 드시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초롱님, 가까운 데서 이렇게 아는 이름 보살집 있든가 아니면 오다 가다라든가, 네. 그러시면 꼭 상담하세요. 네. 네. 이분이 있지. 이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어떤 행동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 반모다니고 가슴이 탁 막히네요. 아직 어리신데. 네. 부담이 할 짓을 좀 더 다 하고 있는데. 비타민 500 안녕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미화씨, 장미화님 손 들어주세요. 장미화님 손 들어주세요. 자, 5초 쉴게요. 5초. 아, 장미화님 손 들어줬어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49살, 하늘맞이 TV. 장미화님? 네. 호랑이띠 음력, 이제 49살인데요. 선생님, 금전운과 문서운 부탁드려요. 49살? 네. 장미화. 오늘. 네. 고집 세신 분들이 오시네요. 올해는, 있지? 무슨 새로운 일은 안 돼. 새로운 일은 안 돼요? 우리 장미화님? 네. 장미아님, 올해 새로운 일은 안 돼. 새로운 일은 하면은 안 돼. 그리고, 왜 이러는 거니? 네. 정신이 이게 산란하다, 내가. 네. 정신이 막 산란해요. 아, 진짜. 제가 지난번에 네. 하고, 네. 이번에 두 번째인 건데, 네. 세세요, 여기 분들. 네. 에이, 뭐, 그냥 뭐지. 그냥 정보로 왔겠어요. 직성이 세신 분들이에요. 네. 그냥 정보로 왔겠어요. 네, 직성이 네. 세신 분들이에요. 네. 정연님, 올해 새로운 건 하면 안 돼. 새로운 일은 하면 안 되는 거고, 돈도 있는 거나 잘 지켜야지 돼. 돈도 있는 거나 잘 지키셔. 그러면 문서운은 가진 없나 보네요 올해. 가진 거는 잘 지키셔야 돼요 우리 이 정면님. 아 가진 거 잘 지키셔야 돼. 네. 응. 알겠습니다. 그럼 더 궁금한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초롱까지 했잖아요. 네. 초롱 다음으로 누구죠? 전은정님. 아니요, 박상형, 아니요, 박상형 했는데, 전은정님. 전은정님. 네, 전은정님 손 들어주세요. 전은정님 손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은정님 손 들어주세요. 전은정님. 옆쪽으로 조금만 더 보세요. 네, 네. 그래. 네, 언니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네, 아니요. 아니요. 저는, 나 이렇게 깔았네. 전은정님. 자, 전은정님 5초 셀게요.
5초, 4초. 전은정님. 아, 맞습니다. 네, 선생님, 하트. 네. 전은정님. 네. 박나온. 박나온이요? 초롱님 위에. 초롱님 위에 박나온? 그래도 전은정님 오셨으니까 해드려야 되잖아. 박나온님은. 그치? 지금? 전은정님 들어오신 거지? 아니요, 박나온님 없는데? 안녕하세요가 전부인데?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강남님, 우리 여기 이성은 없어요? 진짜 없어, 없어. 일단은 전은정님 부탁드릴게. 내가 확인해볼게. 네. 응? 네, 전은정님 진행해주세요. 우리 전은정님은, 글쎄, 이사해야지 되는 그 만기일이라든가, 그게 언제일지는 그걸 모르네. 그걸 모르는데 7월달, 8월달로다가는 7월달, 8월달은 끼지 않게 이사가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7월, 8월 그때는 이사가지 말라고 하고 싶어. 왜요? 7월, 8월 넘기셔서 그때가 끼지 않은 거라면 네. 내가 이사를 가든 이사를 안 가든 내가 선택할 수 있으신 문제라면은 네. 7, 8월은 넘겨서 가라. 근데 7, 8월에 껴가지고서 가잖아. 네.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금전적으로 내가 손해가 나는 일이 있어. 금전적인 손해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네. 7, 8월은 피해서. 네. 근데 만약에 그 만기일이 7월이나 8월이어가지고서 그때 이사를 가야지 되시는 거라면 네. 안 가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7, 8월은 네. 피해서 움직여라. 선생님 그러면요 이번에는 그 정도면 충분히 상담이 끝난 거겠죠? 한 거는? 잠시만 네. 여기 박상현님 아까 잠깐만 아까 아 대박난다 대박난다님 네 어머니가 네. 살아 계세요. 살아는 계세요. 그러니까 생사 여부 아프신가 보네 그러면. 아니에요? 살아 계셔. 어머니와 헤어졌대잖아. 근데 살아계신지 알고 싶대잖아. 근데 어머니 살아계세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는데 뭐 나이가 몇 살이 뭐 많다 적다 떠나서 사람 생사는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거든. 네네네. 근데 어머니 살아계세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8월 그 전은정님께서 8월 만기인데 멀지도 이사는... 않은 곳이래. 진짜요? 8월 말이래? 네. 8월에 이사 가야지 되는 거래? 8월 만기인데 이사는 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7월, 8월에 가야지 되는 거라면은 가지 말라고 그랬어. 아. 더 살 수 있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면, 네. 더 선택할 수 있는 거라면, 네. 7월, 8월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 더 살 수 있는 거라면 7, 8월이면 그냥 있으라고 그랬잖아. 아. 더 있으래요. 예. 네. 7월, 8월에 가야지 되는 거라면은 움직이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막 그거 더 앞당겨서라든가 아니면 9월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면 네. 그때는 괜찮아. 아. 근데 7월, 8월은 움직이시면 안 된다 그랬어. 내가 금전적인 손해가 생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연장해야겠구만.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박나운님 손 들어주세요. 박나운님 손. 박나운님 손 들어주세요. 박나운님. 박나운님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우리 친구, 하늘맞이는 범생이, 뭐지, 모범적인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박나은님 아직 안 들어오셨지? 네네네, 천천히 해요. 안 들어오셨지? 들어오면 가르쳐줘요. 네. 중간중간에 그냥 있는 것보다 막 이렇게 해야 돼. 아. 여기서 그래서 아까 여기 지난번에 봤던 분이 있던 것 같은데 내가 꽃길만 걷자. 맞아요. 꽃길만 걷자. 저번에 오셨던 분이에요. 꽃길만 걷자. 그치? 네. 형풍곽시 여자. 대박난다. 또 오셨어요. 대박난다. 아, 괜찮아요. 네, 얘기 다 했어요. 꽃길만 걷자. 대박난다님 했잖아.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고 했어요. 네. 진짜 고마운 거지? 네. 꽃길만 걷자. 네네. 그 자주 오시는 분이에요. 저희 채널에서도. 그러니까 꽃길만 걷자님 안녕하세요. 우리 자주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쵸? 네. 글쎄 이제 제가 볼 때 박나훈 씨 안 계시는 것 같네요. 박나훈 씨 5초, 4초, 3초. 나 내가 2초. 마음 가는 대로 1초. 아, 네. 이마리님. 이마리님. 이마리님, 손 들어주세요. 네, 이마리님 손 들어주세요. 역시, 가보고 가본 선생님이시라고. 네, 이마리님 손 들어주세요. 네, 이마리님. 네. 이거 복불복이 돼버렸어요. 우리 이마리님 하는데 막 신나잖아. 아, 그래요? 이분 꼭 점사 보고 싶으신가요? 순서고 없이. 네. 순서고 뭐고 없이. 네. 이마리님. 이마리님, 네, 5초. 들어오세요. 들어왔어요, 네. 네,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이마리님 있잖아. 네. 뭔가 신났는데 있지. 네. 무슨 어떤 남자하고. 네. 어떤 남자와 나이 차이가 났는데. 네. 연애하고. 나이 차이가 나는데 괜찮냐고 그러네. 근데 이 집분하고 나이 차이 이런 거 상관없이 좋아요. 그리고 신이 났잖아. 신이 났어요. 나이 차이 상관없이 이분하고 좋아요. 그리고 무슨 티다 무슨 티다 우리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이분하고 괜찮아. 맞아요, 맞아요. 신 이분하고 괜찮아요. 그러면 이분은 앞으로 연애, 이분 결혼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72년생이 몇 살이야? 72년생이 50하나. 아우, 재혼 싹가나? 남자가 82년, 몇 살 차이 나는 거야? 82년. 10살. 10살 차이. 야, 나는 그러니까 이거, 이런 것도 안 보고서 내가 나온 거야. 내가 이분을 왜 찍었냐면, 신이 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신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찍었는데, 야, 이거 몇 살인데, 생각 안 해보서, 좋아요. 나이 차이 상관없어. 우리는, 나이 차이 상관없어. 이분하고 좋아요. 야, 근데 진짜 신났구나. 돌싱이라도 그럴 수도 있겠네. 이 정도 나이면. 아유, 뭐 어때? 그냥 좋아. 그런 거 보면 무슨 상관. 나이가 무슨 남자가 미친애 위인애, 여자가 미친애 위인애 이거 떠나서 이 두 분 만나신 거. 네. 이게 신나다라는 건 있지. 잠깐만요, 지금 잠깐만요. 이게 지금 버퍼링 안 돼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또 멈췄어? 멈춘 거예요? 네, 멈췄는데. 멈췄는데. 핸드폰만 그래, PC는 나와. 자, 네. 다시, 네, 진행할. 아닌데, 멈췄는데. 지금, 오케이, 됐어요. 네. 지금 나이만? 이마리님, 좋아요. 네. 이게 무슨,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이 집안 대 이 집안으로다가, 네. 이 집안 대 이 집안으로다가, 네. 서로 이렇게 부딪힐 게 없어. 내가 말하는 거는 사람 대 사람이 아니야. 조상 대 조상을 얘기하는 거야. 조상 대 조상으로다 뭐가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분들도 괜찮은 거야. 다행이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행복한 사랑해주시고요.
정말 당분간 정말 즐거운 한 달 한 달이 될 것 같, 하루하루가 될 것 같네요. 축하드려요. 당분간 아니야. 영원히? 오래.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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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부럽네. 이거 쉽지 않은데. 우리 비타민 500. 비타민 500? 비타민 500 맞죠? 비타 500. 비타민 500. 네. 자, 90년 6월 17일 음력 남자 33살 미랑 박씨 연애는 언제쯤인가요? 여자친구 올해 내년 생길까요? 비타 500 손들어주세요. 손들었군요. 네. 이불은 있잖아. 네. 가다가 네. 우리 이 비타민 500님. 네. 우리 이분은 몇 살이야? 90년생이면. 33살. 33살이야? 네. 그동안 여자친구 없었나?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만들고 싶어가지고 절절하시고 지금 그거 올해 여자친구는 뭘 안 나와 난 여자친구 안 나와 그런데 이분은 있지 뭐를 네. 하려면 좀 끈덕지게 좀 해야지 돼. 이 사람이 꼼꼼하기는 꼼꼼해 꼼꼼하기는 꼼꼼한데 있잖아 자기가 자꾸만 이거 근데 더 살아봐야지 자기가 알지 꼼꼼하긴 꼼꼼한데 있잖아 자기가 이렇게 해놨다가도 팍 뒤집고 이렇게 해놨다가도 팍 뒤집고 그래 본인 문제가 크네 그러니까 네. 좀 이렇게 꾸준히 내가 지득하게 네. 그렇게 해나가신다 하고서 움직이세요 미안해요 여자는 안 나와 여자도 없는데 상황도 그렇게 막 썩 좋게 풀리는 것 같아 보진 않는데요? 저기 거기 불 킬 수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일어서서 저 여기 안쪽에요 아니 안 켜는 게 낫지 않나? 안 켜도 상관 답답하실까봐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 답답하실까봐 고당도 어둠도 좋아해요 자 그러면 이 비타민 500 오빠는 지금 문제점이 많네 인생에서 아유 혼자는 왜 혼자 살아? 혼자는 왜 혼자 살아? 혼자 아니 그리고 요즘에는 뭐 꼭 결혼해야 되나? 요즘에 뭐 꼭 결혼해야 되나? 에이 결혼은 해지. 아, 에이 몇 번도 할 수 있지. 근데 몇 번도 할 수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야. 너무 해지. 몇 번도 할 수 있어. 몇 번도 할 수 있다라는 게 문제. 근데 아우 그때 조금 이렇게 내가 팍팍 뭔가 순간적으로 다 결정 내리고 순간적으로다가 움직여지고 아우 나는 그게 더 걱정인데 여자 얘기하고 있네 응? 돈이 없으면 결혼하기 힘들잖아요 돈은 네 응? 돈은 있지? 네. 딸이한테 돈이 돈을 벌 때는 있지, 버는 운이. 네. 난 사람들 진짜 답답한 게 뭔지 알아? 뭐예요? 아우, 돈 언제 버냐고. 돈이 있지, 버는 건 있지, 1년, 2년에도 있지, 나 평생 먹고 살 것도 벌 수도 있는 거야. 아. 응. 한번 이렇게 대대로 딱 운 때가 맞아지잖아. 네. 그러면 있지, 1년, 2년, 3년? 네. 이 동안에도 네. 내가 평생 먹고 살 것도 내가 이렇게 쌓아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또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있는 사람한테 그것도 내가 항상 이 네. 순간에 네. 지금 이 앉은 자리에서 항상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런 운도 지는 거지. 근데 맞아요. 이분은 네. 뭔가 이렇게 끈덕지게 네. 차분하게 네. 그렇게 하는 그러고 있죠. 파란 색깔. 파란 색깔 이분 좋아요. 여자 만나고 싶으면 파란 색깔. 파란 색깔 많이 이렇게 좀 해. 네. 나 이분 진짜 파란색이
나? 네. 응. 결혼 많이 하고 싶으면 여자 만나고 싶잖아. 그러면은 여자 만나고 싶으시면은 내가 뭔가 뛸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있지? 파란색이야. 아,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파란색 많이 시장해. 아 그리고 네. 착하기는 해. 나 이 사람 계속 얘기야. 비타민 500님 착해. 착하셔. 착하면 뭐해요? 착해. 네. 착하면 뭐예요? 난 근데 착한 거 좋아. 네. 착한 게 첫째야. 조용히 좀 해줬어요. 네. 그림 걸린다고. 자. 그리고 우리 그린님. 그린님. 손 들어주세요. 그린님 손 들어주세요. 그린님 손 들어주세요. 네. 우리 그린님 손 들어주세요. 오셨어요? 그린님 손 들어주세요. 오시면 가르쳐 주세요. 네. 그린님 손 들어주세요. 네. 네, 손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린님 이제 진행할게요. 우리 그린님은요, 이분은 있지? 네. 이, 뭐야. 관공서? 네. 관공서? 관공서? 뭐지? 그런 쪽, 그런 쪽으로다가 껴가지고서 하시면은 네. 잘 하실 분이에요. 아. 그쪽으로다가 연결해가지고서 하시면 잘 하실 분이고, 네. 이분이 굉장히 계산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빠르신 분이야. 우리 그림, 그린님. 몇 살? 36살이에요? 그린님이 87년생. 87년생. 36살? 네. 결혼 인연 언제 만날지. 여자. 87년생님이 몇 살이야? 36. 36살? 한참 결혼 생각은 하겠지. 여자가 없지만. 여자가 없는데 결혼 생각을 한다. 우리 네. 그린님은 있잖아. 네. 지금 이 정신적으로다가 올해 네. 올 한 해 동안이 있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시다 그래요. 아. 내가 이렇게 판단력이 좀 흐려질 수도 있어. 네. 판단력이 좀 흐려질 수도 있고, 네. 어떤 순간의 선택을 네.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네. 갑자기 이렇게 욱하고 막 그럴 수도 있고, 네. 내가 혼자서, 네. 혼자서 외롭다고, 아. 그 여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야. 아, 그 이분 이분 스스로가 여자예요. 남자 찾고 있는 거예요. 있고 없고가 아니야. 네.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정신적인 이 판단이 좀 흐려져. 네. 정신적인 판단이. 그러니까 내가 네. 이거 보고서도 네. 여자 있고 없고 막 이러잖아. 아, 맞아요. 맞아요. 정신적인 판단이 좀 흐려질 수 있고 조금 우울증 바깥으로 조금 많이 이렇게 움직이세요. 바깥으로 좀 많이 움직이셔야 돼. 그냥 혼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깊은 생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분이 물어보시는 게 남자가 생기겠냐고? 남자가 생길까요? 남자가 생기겠냐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결혼. 올해 결혼을 하겠냐고? 네. 아니면 결혼이 있을까요?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결혼 인연 언제 만날지. 야 근데 잠깐만 씨. 더워요? 에어컨 켤까요? 아니에요. 키지 더세요? 저는 덥진 않지만 에어컨은 켜야 돼요. 켜지 마세요. 갑자기 더우신 거예요? 예. 아. 이랬다 저랬다 해요. 무속인데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시니까. 남자를. 고수는 아니에요. 예, 네, 고수도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 네.
내가 그 우리 그런 거 했었잖아. 무당 집에 찾아갈 사람들. 네. 우리 그런 거 했었잖아. 네, 맞아요. 찾아 이분이 그러셔야 돼. 이분이 그러셔야지 돼. 뭐 누가 있으셔가지고. 네, 천불나요, 천불나요. 뭔가 계속 막히는. 나는 이분은 있잖아. 네. 천불나. 천불나고. 아, 근데 미안해. 나 왜, 뭐 악담 아니야. 악담 아니야. 좋아질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좋은 인형 만날 거예요. 근데 곳은 아니에요. 곳은 아니야. 곳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인연 닿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있지. 네. 그게 나하고 끝까지 갈 인연은 아니셔. 아. 조금 어느 기간, 어느 순간은 조금 넘기셔야지 돼. 인연자를 아직 안 만들어주는. 조금 기가 조금 넘기셔야지 돼. 그리고 조금 넘겨서 네. 만나시는 게 더 좋다. 네. 아유. 그러면 아유, 우리 그리님이 나 미워하시겠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막 영민하니까 영민하니까 삐치지는 않을 거야. 무슨 말하는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분명히 여기 온 이유가 그냥 온 게 아니라 본인도 뭔가 느끼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우리 베티님. 네. 그래서 그린님도 네, 감사합니다라고 나와 있고요. 네, 그린님 감사합니다. 네, 그린님 감사합니다. 신촌을 못 가니 미래쌤 응원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코디 멋스럽네요. 네. 우리 목단아씨 한복 너무 예쁘세요. 예. 난 부럽다. 우리 베티님 볼래? 베티님. 네. 나 순서도 몰라. 근데 네. 베티님. 미래씨 세우면. 네, 이번에 베티님. 누구? 나 베티님. 먼저 보고 싶대요. 네. 그럼 베티님 손 들어주세요. 이거는. 베티님, 네. 이번에는 여러분 네. 조금 이해해주세요. 네. 선생님이, 그 뭐지, 원하시는 대로. 베티님 손 들어주세요.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순번제로 진행하고요. 한 번씩 네, 선생님께서. 근데, 한번 이렇게, 이거는. 인연이 되시니까. 좀 급하다 하는 거는 이제. 네. 베티님 손 들여 오셨어요? 내용이 20살 딸이 너무 걱정되어 여쭤보고 싶어요. 네. 베티님 손 들어주세요. 오, 손 들었어요. 네.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면은 네. 테스트하는 게 아니면 20살 딸이 네. 걱정돼가지고 여쭤보고 싶다. 그러면은 네. 뭐가 여쭤보고 싶으신지 하면은 더 정확하게 가지. 그치. 내가 이걸 찝은 이유가 뭐겠어? 네. 우리 베티님을 찝은 이유가 뭐겠어? 베티님을 찝은 이유가 술을 너무 먹어서. 그래. 내가 내 좀 전에 그거 봤지. 계속 하는 거 봤지. 그래. 이게 딱 네. 찍는 이유가 있다니까. 아... 그러면서 하잖아. 그렇죠. 근데 야 내가 그거 아까 내 그 촬영한 거에 그거 있었죠. 술 먹는 귀신. 네. 술 먹는 귀신 내가 얘기했지. 네 맞아요. 술은 여러분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거 진짜 이거 내가 오늘 술 갖고 물고 늘어졌잖아. 네. 이 술은 있죠. 정신병원에 가도 안 나요. 아.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 네. 가도 낫기 힘든 게 이 술이야. 근데 있지 술은 있지. 그건 내 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먹는 게 아니야. 내가 먹는 게 아니고 진짜.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는 그 조상 다니가 우리 할머니가 그랬대더라 뭐 이런 식이잖아. 맞아요. 근데 있지 이 술은
이거는 자기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야. 그냥 물을 마시는 거야 이건. 아... 물을 마시는 거야. 이게 거기가 보면 있지. 거기가 보면 그 조상으로다가 있지. 술잔 들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술잔 들다가 죽은 분들이 꼭 있어. 근데 아 참 걱정이네. 그치 우리 엄마가 마음이 어떻겠어. 그치? 맞아요. 우리 엄마 마음이 어떠시겠어. 그걸 네. 보고 있을 때. 근데 우리 베티님 주변에 진짜 이거는 진짜 풀어야 돼요. 이 술 있지. 이거는 금주센터. 네. 거기서도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정말 풀어줘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찾아봐야 돼. 어디에서 뭐가 잘못돼서 내가 얘기하는 건 영적인 거예요. 조상으로다. 신적으로다. 이거는 찾으셔야 돼. 그래야지 시간 길어지면은 괜찮아지겠지. 괜찮아. 시간 가지고 되지 않아. 내가 동창이 하나가 찾아왔는데 있지. 이빨이 다 썩은 거야. 없어. 진짜. 술.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 우리 어머니 마음 내가 진짜 100번 이래. 그러니까 내가 순서 다 무시하고 이것 먼저 찍잖아. 어머니 마음 진짜 다 이해해요. 근데 이건 진짜 빨리 움직이세요. 빨리 움직이셔야 돼. 아, 다른 분들 오래 기다리시는지 정말 죄송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심각한 일이거든. 이건 심각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건 진짜 빨리 움직이셔야 돼. 우리 엄마 한마디로 술 마셔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이분을 풀어주지 않으면 점점 더 심해지고 이게 처음에는 그냥 조상밤이었지만 나중에는 이게 못 고친단 말이야. 불치병으로 변하면서 점점 이게 심이 이게 이제 심각 단계 들어가면 단명도 가능하고 몸의 어떤 부분에 이제 장애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베티 이분은 네 그런 진짜 좀 서두르셔요. 서두르서 하루라도 빨리 선생님을 찾아가시라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빨리. 수원 목도나 씨 상담분이 010-2330-8028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길만 걷자님 크크 네네. 네, 김범준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 선생님한테 점수 4번 반짝반짝 김범준입니다. 선생님 정말 짱이에요 라고 하셨네요. 김범준님 감사합니다. 네, 네 화이팅 하세요. 자, 어디 계셔? 나는 못 봤어. 김범준님 맨 밑에 김범준님. 네. 아 선생님 아 김범준님 네. 어 여기 계시는구나. 네. 범준님 팔자 기억하세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세용이님. 세용이님. 아, 어렵다. 세용이. 항상 말하지만 항상 어렵다. 이거 아이디 좀 바꾸면 안 되나? 세용이님 손 들어주세요. 세용이님. 아이씨, 세용이님 손 들어주세요. 세용이님 손 들어주세요. 세용이님 손 들어주세요. 5초. 4초. 세요민님 손 들어주세요. 3초. 아이고 무슨 뭐야. 세요민님 손 들어주세요. 2초. 1초. 자 땡. 빠이. 자 갑니다. 우리 김범준님. 네. 이게 내가 기억력은 없어. 근데 네. 기억해. 저희 선생님들 하늘맞이 TV에서 소개해드리는 선생님들 다 후회 없으실 거고요. 특히 우리 김범주님 이분이 있잖아. 네. 한번 터지면은 제대로 아주 그냥 꽁꽁하고서 터질 수도 있는 분이에요. 지금은 조금 힘들어요. 네.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마음 갈피 잡기가 힘들고 네. 그래. 그런데 조금만 참고 넘기세요. 멋있는 분이에요. 이분 자주 오세요. 저희 스트리밍 할 때.
네. 근데 힘드니까 오시는 거고 또 풀리면 안 할 것 같아. 아니야. 그래도 이 그러신 분 아니야. 아, 그래요? 네, 그러신 분 아니야. 예. 네. 저 김범주님 기억하고 있어요. 잘 될 때는 돈 푸세요. 농담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갈게요. 세요미님 연락 없으니까 그 다음 신의꽃님. 신의꽃님 손 들어주세요. 반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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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꾼님 여기 오셨네. 네, 87년 10월 20일생 음력 유씨 남자 36살. 집 터전이 안 좋은가 꿈자리도 그렇고 이사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무당팔자는 아니죠? 우리 네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순식간에 이랬다 저랬다 왜 저러나 그럴 거야. 응? 근데 나는 뭐 어쩔 수가 없어. 우린 기운으로 다 하는 거니까. 우리 신일꾼님 아 말 안 하고 있으면 딴 사람 조금만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제가 집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장사했을 때 거기서 물도 샜고 그다음에 뭔가 눈앞에 그 두 마리 검은 색깔 그림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한 번씩 봤고 그 다음에 시간 단위 분 단위로 가위가 밀물 썰물 하듯이 이제 내가 가위도 눌렸었거든요. 꿈자리도 그랬고 우리 신우꾼님 근데 내가 이사 하실 수 있으면 근데 이게 또 이사해가지고 세계도 없잖아. 이사를 해가지고 되겠나 이게 이거지. 이사를 해가지고 세게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얘를 말한 거죠. 제 얘는 내가 무당인데 무당 되기 전에 이런 현상들을 겪었단 거죠. 이사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지 내 말은. 우리 신우꾼님 물어보시는 게 이사 물어보신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여기요. 87년 네. 10월 20일생 음력. 류씨 남자 36살 집 터전에 안 좋은가 꿈자리도 그렇고 이사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무당팔자는 아니죠. 이분도 근데 네. 많이 빌고는 가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거는 있지 자기가 더 잘하는 거야. 잠깐 조금만 기다려. 지금 저 또 버프링이 있는데 계속 버프링이 일어나네. 진짜 지난번에는 우리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핸드폰을 네, 계속 얘기를 할게요. 네. 지금 괜찮아요? 얘기해도 될까요? 지금 안 되긴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신 버퍼링 때문에 멈춰있죠? 이게 멈춰있으면 저것도 그러는 거야? 그쵸. 거기도 그래요? PC는 되고 있어요. PC는 되고 있어요? PC로 보시면 됩니다. 모두 다요. 우리 신우꾼님은 있지? 네. 머리가 떨궈져 있어. 머리가 떨궈져 있어. 네, 버퍼링이 너무 심한데요. 그러게. 죄송해요. 이 버퍼링이 심하대. 컴퓨터로 보면 안 되나? 아니, 이건 하늘맞이 TV. 안 돼. 아, 컴퓨터는 안 돼. 하늘맞이. 아, 하늘맞이 TV는 멀쩡하게 되네, 이게. 다들 하늘맞이 TV로 오시는 건 어떨까요? 다들? 지금 얘기해도 우리 거는 나가긴 나가는 거야? 근데 미래보살에서만 안 나온다는 거지. 버퍼링이 자꾸 걸린다는 거지. 네. 하늘맞이 TV. 네. 글로 가면은. 네, 나온다는 거지. 나오긴 나오죠. 우리 신혜꽃님, 하늘맞이 TV로 가. 네. 얘기 들으셔야 돼. 네. 우리 신혜꽃님은 있잖아. 지금 네. 이사하고 안 하고. 네. 그게 아니야. 근데 그래도 힘드니까. 옮겨보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얘기지 이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있지 나는 신적인 얘기하는 거야.
고개가 그냥 떨궈져 있어. 고개가 떨궈져 있어. 정수리만 보이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마음 단단히 마음 좀 단단히 잡으시고 나갔다 들어가야 되나? 아, 너무 끊기는데? 여기는 되는 건데 여기가 끊긴다는 얘기야? 네네네. 너무 끊기는데 나갔다 들어가야 되겠는데? 근데 나갔다 들어와도 될까요?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 네. 나갔다 들어올게요. 잠시 나갔다 들어가는 거? 네. 다 같이 나갔다 들어올게요. 이거 좀 너무 심하네요. 들어오세요. 네, 나갔다 들어올게요. 지금 멈춰져 나갔다가 네. 그러니까 이 신의 꽃님이 있잖아. 네. 응. 우울증 걸릴 수도 있다. 아.